1945년에 설립된 고려교향악단의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첫 감독이, 음악 감독인 정명훈 지휘자의 리더십 아래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면서 국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서울시향의 역사가 그러고 보니까 77년이나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광복만큼이나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가 제2대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였고요. 세계적인 수준의 객원 지휘자, 협연 연주자의 공연을 통해서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에는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과 계약을 맺고 말러, 차이콥스키, 벨토벤 등 대표 작품들을 음반으로 출시한 바 있었고요. 올해에는 스웨덴의 명문 음악 레이블 비스에서 유니상의 작품을 담은 음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시아 최정상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서울 시민인데요. 서울 시민으로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여러분들도 뿌듯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선물을 해주고 계신 서울시향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해볼 곡은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입니다. 이 대학축전 서곡은 웃는 서곡이다,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매우 유쾌하고 아주 발랄한 곡인데요.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께 더위를 식혀줄 곡으로 아주 적격인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여러분, 서우영 시안과 김성욱 지휘자님이셨습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와, 세상에. 사실 오늘 조금 바람이 부는 듯하긴 한데 그래도 더운 여름날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정장을 입고 지휘를 하시느라 보셨죠? 머리카락이 다 젖으시고 옷이 다 젖으셨는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날이 습하고 이러면 악기를 조율하기도 소리를 제대로 내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너무나 멋진 음악을 선사해주신 서울시향과 김선욱 지휘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셨을까요? 또 맞춰보셨을까요? 저도 이렇게 너무나 오랜만에 좋은 음악은 마지막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첫 소절을 딱 들으면 바로 아실만한 바로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인데요. 제목이 좀 낯설다 하신 분들도 딱 들으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자라는 의미로 오늘 이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음악이 주는 감동에 흠뻑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새로운 풍경이 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77주년 광복을 함께 기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 광복의 기쁨 계속해서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교향악 음악으로 더욱더 그 기쁨이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시향의 마지막 무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